N극과 S극 자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말굽 좌석 사이에 코일이 흐르는 전기 그네를 설치해 놓았어요. 이 코일에는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단자는 쇠봉을 거쳐서 코일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이와 같이 단자에다가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전원 장치로부터 각각 단자를 연결을 하고 전류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전류를 공급하자 전기 그네가 말굽 좌석의 안쪽으로 힘을 받아서 끌려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류의 방향 또 자극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단자의 연결극을 바꿔주면 연결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전기 그네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아까와는 반대로 말굽 좌석의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될 텐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 그네는 바깥쪽으로 자기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